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117쪽에 있습니다. 117쪽.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교독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뭣변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병 꼭 신유집회니까 병자들만 와 있는 병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과대학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병자들의, 그건 당연히 이곳에 와서 믿음 갖고 말씀 들었고 그러면 당연히 병났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여러분 안수도 하는, 이건 병 또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손 얹은 적 축복하는 겁니다. 자꾸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한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계속 여러분 영혼이 더 위로받고 힘있도록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계속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우리가 이번 신집회 이번 성회는 내가 정말 주의 믿는 사람, 주의 죄자, 주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사도된 표는 우리 한번 다 성경을 알지만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한번 읽으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12절. 예. 자, 1절부터 12절까지 읽읍시다. 1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 이 바울이 큰 사도들, 예수 열두 제자와는 시대적으로 시제로 따질 땐 선후배지만은 그러나 그들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것은 나도 사도된 표가 있다. 내가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 억울하고 섭섭하고 답답하고 그래도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의 표라 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의 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회는 병자들도 덤으로 다 고침받고 허대
우리 모두가 신위의 능력을 행하는 주의 종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성령이 너희는 그저 이 언제 예수 오시느냐, 뭐냐,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되느냐는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 침례 요한 때까지의 사람들,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를 그토록 열망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들은 다윗과 같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서 신정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법대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만들어줄 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냐? 이건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그것을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이니까 거기까지 가서 갔으나 예루살렘이 갔어서 아 이제 됐구나, 여기가 드디어 신정 하나님이 정치하시는 신정국가가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기대하다마자 딱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열지파를 그냥 문질러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예루살렘에 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의 왕도 아주 싹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주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과 바로 이 유다 왕, 곧 사마리아 왕과 예루살렘 왕이 다 두 쪽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없어져. 그래서 그때로부터 다시 회복하려고 그때부터 전부 남의 종로로 통하거든요. 또 다시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또 종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부터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져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답답하고 얼마나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자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줄 다윗과 같은 다윗 이전에 사사들이 많은 역사를 해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막 조각조각조각 막 키웠습니다. 네. 저도 우리 교회 그 처음 개척할 때부터 땅을 많이 숫자는 많은데 돈이 없으니까 제 주머니 털어서 막 하니까 5평, 10평, 30평, 커야 50평 이런 거 조각조각 참 원래 거기가 논이거든요. 논바닥 갖다가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또 조각조각 또 다 갈라져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사니까 그렇게 수십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사사들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사울왕을 처음 세웠더니 사울왕을 처음에 겸손하더니 회당에서 또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그러므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실 우상이나 사실 앞에 굴하는 것보다 더 비겁한 일이다. 그 사울왕을 떼버리시고 사울왕의 아들들 있지만 아들들에게 왕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같이 산에 올라가서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칼을 갖다 배에다 꽂고 칵 엎드려 죽고 끝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세웠어요. 근데 그 사울의 딸이 다윗의 부인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사울왕 때 뺏겨버린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기쁨에 너무 충만해서 비단옷 입고 나가서 하면은 자기 영광이 있으니까 자기 영광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해서 비단옷을 벗고 다 벗고 에봇이라는 것이 뭐냐면 지저귀를 말하는 겁니다. 지저귀. 에봇이라는 것은 지저귀. 그러니까 앞만 조금 가린 거 옆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 앞만 조금 이렇게 그냥 수건으로 내린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에봇이에요. 그걸 입고서 춤을 나불러 발을 번쩍번쩍 드니까 발만 들리나 속에 있는 것도 다 들어 보이지. 막 춤을 추면서 하더라고. 빨개 벗고 예불만 입고 왕이 말이요 막 환영한다. 그러니까 그 사울왕의 자기 아들과 함께 다 망했어도 딸이 남아서 그래도 그 혈통이 남아있을 텐데 그 딸이 말이요 그 아비의 유전을 받아서 그런지 다윗이 하는 일 마땅치 않게 여기고 비웃었다. 그리고 저기 왕의 채통이 없이 왕이 저게 무슨 꼴이냐. 그 다음에 왕이 그 일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당신이 왕이요? 왕이 그게 뭐요? 아니 백성들 보내서 훌떡 벗고 그 미친 사람 만약에 춤추느냐. 그 다윗왕이 나는 네가 나를 간봐도 난 네 남편이요 네 주인이다 네 임금이다 내 눈에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데 기뻐서 춤을 추는 그것을 천히 볼지라도 나는 내 임금이여 나는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모시겠다. 그 다음부터 그 여자를 상대하는 여자가 일생 수태를 해보지 못했어요. 사울왕의 자손은 그것으로 끝나버리게 만 겁니다. 그 성경에도 아비의 죄는 3세대까지 간다는 말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40년 동안은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어떻게 강한지 그 큰 나라 덩어리로 말하면 몇십 배 큰 애굽이나 뭐 그 금방 뭐 이 시리아 바빌론 이 페르시아 뭐 이런 그말 아주 강한 국가들이 얼마나 강한 나라들이 많은데 지금 중동과 지금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도 감히 접근을 못했어요. 너무나 다윗왕이 훌륭해서 그냥 믿음이 있어서 그러나 다윗왕이 훌륭하지만 다윗왕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왕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솔로몬을 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남들 볼 때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인간적으로 그 당시 율법 아래서 가장 악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다 날개로 덮으셨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왕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간데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 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게 되고 했으나 점점 솔로몬도 말로에는 좀 삐딱했어요. 그렇게 계속 깨달아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대로 작고 나라가 기울기 시작한다. 다윗 왕 때만 화딱이지 그 다음부터는 자꾸 기울어진다. 예. 그리고 자꾸 재앙이 생기고 저주를 받고 그래서 왕들이 젊어서 죽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고냐 이걸 원인이 있다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서 그 율법을 다시 뒤집니다. 찾아보았더니 아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이 안식을 범함으로써 이미 안식을 범하면 돌로 맞아 죽이리라 했는데 안식일을 막 함부로 무시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범하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니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다. 십일조를 도둑질하니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다. 다섯 가지를 조막조막해서 저도 우리 이것을 회복하자. 그 회복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해 떨어지기 전에 해가 한 발 떨어지면 움직이면 안 되니까 떨어지기 전에 성전문을 딱 닫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철저히 그래서 그들이 농사든 취직을 하든 장사하든 첫 수입은 1년의 첫 수입은 하나님께 반드시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매월 1일 날 월삭 초하루에 드리는 예물 오늘날 우리 월정과 똑같아요. 반드시 백성은 다 초하루에 월삭을 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그 백성이면 인정하자. 아 그래서 일어납니다. 그래도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 마침내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먼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또 유다가 망하는데 성경 바라보니 하나님의 바벨론을 내 종으로 삼았다. 몽둥이로 삼았다. 느부갓네살 왕을 내 몽둥이 종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방 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왕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두드려줘라 몽둥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아주 우상 숭배 지구상에서 제일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자를 들어서 제일 사랑하는 자를 두드려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도 없어지고 그때부터 왕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왕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예수를 길러준 요셉도 이러면 바로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그가 예면 설렬로 볼 때 왕 그대로 그 이스라엘 야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이 왕이 유다 왕이 그대로 존재했더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들 예수가 당연히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망한 집이지만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자가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 메시아라서 크리스도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칭 나는 이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다 하는 자칭하는 것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자칭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란 하늘에서 보낸 자란 뜻이에요. 메시아는 하늘에서 보낸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종 황제가 황제라고 그랬죠. 황제라는데 그 우리나라 역사상에 고종 황제가 처음 황제를 선포하고 황제가 된 겁니다. 황제니까 우리나라는 제국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보편적인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중국은 청나라 황제, 당나라 황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한국의 왕을 뭐라고 부르냐? 그냥 임금이라고 부른다. 이게. 그 황제와 임금 차이가 뭐냐? 황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이야. 그러나 이 조선 왕은 황제가 없어요. 임금이야. 청나라가 왕에 임명하면 되고 인정하면 되고 거기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가 이런 황제니 뭐 그 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신화를 만든 거거든요. 이와 같이 메시아라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메시아라는 겁니다. 어떤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 사람이 막 내가 하려도 어떤 운동가 정몽준 마냐 너 정몽준가 누가 그다음 제가 막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의지로 나와서 하는 것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메시아, 너는 그리스도냐 하고 묻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느냐 하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자칭 그리스도를 조심하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능력 많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데는 코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영적으로는 천년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인류의 질서를 따라서는 베드로에서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에서 안 나오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도네. 그러니까 예수 보고 그 사람 이적을 행하고 사람 수만 명씩 따라다니면서 큰 역사한다. 그게 누군데?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것이 날 수 있느냐? 베드로에서 나올 수는 있었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날 수 있냐 이게. 할 만큼 이 그들은 책을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한 것이 있다 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족보상 인류 역사상 그 질서를 따라서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구세주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임마누엘 처녀의 모습 꼭 나와야 됩니다.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가 옆에서 여행 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 해서 가셨다. 그러니까 거기 살자라니까 모른다요. 거기서 태어난지도 모른다. 그리고 거기서 혈통적으로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 된다요. 그 세 가지가 딱 맞는 분이 예수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요셉까지. 요셉이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예수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딱 맞아야 됩니다. 왕의 혈통에서 정통에서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바로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아는 거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인간 이성 가지고는 모릅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성 가지고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게 사람이 지식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게 해결 안 되니까. 아니 처녀가 애기 낳을 수 있어요? 남자 없이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안 된다 이거. 그런데 임마누엘 처녀가 아니라 성녀로 잉태하사 성녀로 나신 분이다. 이게 세 가지가 딱 맞아야 되거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세주에 될 수 있다. 근데 예수를 보니까 뭔가 자기네들이 그래서 성경 보니까 아니 그 사람은 나사렛 사람인데 예, 그것이 아쉬움이 있죠. 다윗의 자손을 맞는데 나사렛 사람이야.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모르니까. 그래서 그 아쉬움이 있으면서 고개를 까두고 그가 메시아인가? 그가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했다가 제자들은 그를 알고 아 당신이 그리스도시오. 근데 예루살렘을 언제 회복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옛날 모세 아래 있고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던 건데 침례 요한 때까지고 침례 요한 때 아주 끝이 냈고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는 천국은 침례한 자 자기가 찾아가는 거지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까지는 천국에 찾아왔는데 하늘나라는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 언제 회복하냐는 그건 너희 알 바가 그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 하던 소망이고 너는 그거지 마라. 너는 그 아버지 그냥 아버지 권한이고 나도 몰라. 아버지 천사들도 몰라.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까 너는 알 바 아니고 그건 너희의 생활할 거 아니야. 오늘날 사람들이 언제 주님 보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많습니다. 그러나 그저 이 시대가 아주 악하니까 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지. 예. 그건 아버지 권한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아무도 아들도 알 권리가 없고 성령도 천사들도 권리가 없다. 그건 아버지만 아셔야 하는 아버지 권한에 두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할 일은 뭐냐? 기다려서 성령을 받아. 내가 가만 성령을 주자. 근데 여기서 기다리라고 할 때요. 옛날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기까지 1500년, 2000년 걸렸습니다. 아브라함부터 2000년, 모세부터 1500년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속히란 뜻이에요. 속히. 속히 오신다. 그 계시록에도 속히 오실 주님이라고 했죠. 기다리니까 무조건 이렇게 날짜 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속히 그 아주 속히 너에게 성령 오신다. 성령 오시면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게 천국은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다 찾아오기를 바랬어요. 이젠 요한의 때까지 찾아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찾아들어가는 것이다. 요한의 때까지고 이제는 바로 천군 요한의 때로부터 천군 침노를 당하나니 찾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찾아가는 것이다. 다 잡사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다. 예,
하나님 나라가 뭔지 여러분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다 알죠? 이 우주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주는 빛과 어둠이서 양 두 가지의 빛이 있다 이거. 두 가지의 갈등이 있다 이거. 이건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하늘이 빛이요 예수께서 내가 빛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빛은 어둠이 없어요. 낮과 밤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만 있고 사망은 없어요. 복만 있고 저주가 없어요. 행복이 있고 불행이 없어요. 이게 하늘나라예요. 네. 그 나라는 당신이 네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원문을 좀 공격적으로 해석하자면 천국 침노를 당하니 이 말을 천국을 공격하라 이렇게 해석도 됩니다. 천국을 공격하라, 막 공격하라, 열 때까지 두드려라, 열어줄 때까지 막 두드려라, 밀고 들어가라. 그러면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한테 너희가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너희가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자, 내 영혼아 천국을 침노하자. 시작. 더 크게, 더 크게. 그렇죠. 내가 막 공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 이하의 본문에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라는 거예요. 성가시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못할 뿐 아니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입을 줬으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부르짖어라, 일하시게 하라. 나 우리 중국식으로 내 영혼아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자. 시작. 더 크게, 더 크게. 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지혜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적극적이에요. 아주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꼭 옛날 율법 시대의 사람들 만약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안식일 날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뭐니 저들에게 땀 나면 안 되고 숨이 가쁘면 안 된다 이게 말이야. 막 빨리 가면 이러면 숨 가쁘죠. 그리고 땀 이러면 저들에게 땀 나죠. 그러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숨가쁘지 않게 위해서 오늘날 따르면 5일 이상을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와서 가까이 와서 그 여관에서 자고 성전에 들어와야지 그날에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러면 안 돼요. 또 그날 지팡이 들고 다녀도 안 돼요. 들어도 노력하고 들으면 지팡이 하나 들었으니까 이게 노동이라 이거야. 이러지만 안 돼. 이게 노동이야. 그 지팡이 들고 안 들을 수 없으니까 지팡이 끌고 끌면 땅이 이렇게 긁혀서 흙이 이렇게 다 갈라지죠. 그러면 경작하는 밭 가는 일을 했다는 게 그러면 이건 죄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땀도 안 나야 되고 숨도 안 가파야 되고 지팡이도 들지 말아야 되고 지팡이 끌지도 말아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기서 욕이려면 한 5분 걸리게 걸어와요. 천천히 천천히. 그게 그들의 성일이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들은 이 오순절날 보세요. 얼마나 오두방정 다 떨었는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놀랬어요. 바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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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날 아주 나는 신자라고 해서 성경책 들고 아주 점장 난 신자니까 하면서 간다고 천천히 일어나서 천천히 저들은 땀 날까 봐 숨이 가쁠까 봐 천천히 일어나면 그 다음에 보세요. 어려서 배 어려서 어린 나이에 갓난이 들어서 숨이 숨어 어디로시나 어디로세요? 배 배꼽이 푹푹 이런다.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어디로 올라가요? 그 가슴이 하나 늙으면 어디 숨쉬어? 요게 더 늙으면 요게 쎄쎄가다 꼴깍하는 게요. 숨만 쉬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정말로 우리 성낙교인들 우리 베리아인들 환원 베리아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침노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우리의 가는 신앙의 행위인데 예수께서 말하자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속히 임하실 것이다. 속히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성령이 그 기다려야 돼. 너희는 기다리라는 말이 다른 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군대가 완전 무장하고 총알을 장진하고 장전해놓고 세야 그러면 팍 쏘더라. 공격만 막 까더라. 막 공격하더라. 그렇게 만반주면 이젠 명령만 떨어지는 기다린다. 그거와 같은 게 아주 그래서 속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기를 기다리고 성령 오시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휴 어떻게 좀 나 좀 만들어 주소 아니야. 네가 예수의 입으로 예수 얘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예수 보혈 얘기하자면 견딜 수 없고 예수가 내게 은혜 주신 것을 내가 입으로 간증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야 성령 받은 것이다. 성령 받고도 자기의 체험을 숨기려고 하고 부끄러워하면 성경 모르세요.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증인이 간증이란 것은요 다우당이 지금 법궤를 모셔드릴 때 그렇게 막 에베소를 입고 출발 불팔팔 쳐서 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니까 비단 옷 입을 때 비단 옷에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 봐 자기 의의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는 빨개 벗은 아주 빨개 벗은 아주 아무것도 없는 빨개 벗은 자로서 의의가 없는 자로서 그 영광을 모셔드린다. 예. 이렇게 적절한데 자기가 부끄럽다는 것은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 때문에 그거 숨기는 겁니다. 당신의 의의 때문에 아이고 내가 배운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점잖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성격상 안 맞아.
그러면 당신 그만큼 영광을 가려서 그에게 그 많은 능력은 절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니 예수를 사람들 볼 때 저는 미쳤다.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를 마가복음 3장에 말하지 않았어요? 귀신 쫓고 되니까 전 미쳤다. 그래서 친척들이 그걸 잡으러 다니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다 한다. 미쳤다. 바울 보고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난 미쳤다. 나는 주를 위해서 미쳤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 정신이 똑똑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우리 미친 사람 마냥 그저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 어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시면 한번 손들어 봐요. 그것도 이러네. 누구 눈치 또 보는 겨? 당신 비단 옷 입고 지금 법궤를 영접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다 벗고 빨개서 내 의는 없고 내가 가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가진 것이 없고 내놓고 싶으면 빨개벗은 몸으로 법궤를 환영하여 춤을 추고 앞에서 춤추면서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다른 모양 마냥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내가 이보다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난 이렇게 하겠다. 아까 찬송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막 나의 죄를 나는 정말 막 온몸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새끼는 예수 비전 그거 한번 찬송합시다. 한번요. 빨리 두드려야 돼요. 아주 감사. 감아서 아주 그냥 하지 말고 우리 옛날에 전도 집회 나 부흥회 때 그들이 새신자들이 많은 초신자들이 많으니 그들은 그렇게 찬송할지 모릅니다. 그럼 몇 가지 알려주고서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 미친 것들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거든. 좀 그렇게 좀 해보라. 난 그렇게 좀 소원하는데 오늘날은 전부 자기 비단 옷 입고 벗게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비단 옷 입고 벗게를 모셔오다가 벗게가 다곤의 타장마당에서 멈춰버렸어요. 거기서는 멈춰버렸다. 왜? 아무리 블레셋에서 예루살렘 돌아오지만 다윗이 비단 옷 입고 그를 벗게를 모셔올 때는 다윗이 타장마당에 가서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의의가 있는 자를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른 말로는 겸손한 자를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아 오비데뎀이라는 사람이 법궤를 모셨더니 그 집과 그 권속들이 다 복을 받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서 아 내가 하나님을 잘못 모셨었구나. 그 다음에는 다 벗고 에버 지적이 안 하면 차고 나가서 이러면서 막 앞에서 막 이러고 춤을 추니까 백성들은 이 왕이니까 어쩔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부인이 볼 때도 아이고 저게 무슨 망신이야 왕이. 아 왕이 왜 그 비단 옷을 왜 그걸 다 벗어놓고 말이야. 저게 뭐야? 아이고, 아이 창피해, 아이 창피해. 네가 창피하냐?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자손도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울의 왕의 자손은 완전히 끝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아주 찬송 이번에 하되 아주 그냥 한번 미쳐보세요. 바울이 사람들이 너 미쳤다. 미쳤다. 나 미쳤어. 예수로 위해 미쳤어. 미쳤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미쳤고 너를 위해서 내가 정신 똑똑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참, 네, 아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림피 나에게 다오기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난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바람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말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 절 영원토록 마지막 절 한 번 더 할 텐데 아주 자기가 다우치같이 다 퍼주세요. 지금 다 퍼서 아주 홀딱 퍼서 그냥 다 퍼서 다 퍼서버리고 아주 정말 에봇만 하나 걸치세요. 에봇이랑 반스도 아니에요. 이 양쪽은 다 갈라진 거예요. 앞만 이렇게 아프고 똥구냥만 가린 거 이렇게. 자 지금 막 아주 그런 심정으로 지금 다우치같이 다우시 비단옷 입고 모셔올 때는 영광 중에 모셔올 때는 바로 수년 동안 저 블레셋에 가서 수치를 당하고 창고에다 넣어놨으니까 거기서 성전도 아닌 창고에서 괄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있다가 돌아올 때 얼마나 하나님도 기뻤겠어요. 근데 다곤의 타장마당에서 멈춰버렸다. 다윗이 나중에 그걸 알고 그 다음에는 제가 다 벗고 빨개 벗고 드세요. 지금 다시 찬송할 때 다 벗었어요. 벗어. 번스레도 다 벗어. 벗고 하세요. 다시 한번 아주 그런 생각하면서 하세요. 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내 알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앉아요. 이건 저 위에 가서 하세요. 저 위에. 저 위에 가서. 저 위에 가서 하세요. 성경도 시편 47편에 보면 손뼉을 치면서 막 노래하라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때 풍에 60년대 그때 그 당시에 얼마나 경건했겠어요. 얼마나 경건했겠어요. 절간 들어가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막 나 시편 47편에 있는 말씀들은 손뼉은 나무들과 만물이 다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뼉 때 아 손뼉 쳤다고 이단 소리 얼마나 많이 들은지 아십니까? 하간 말간 들어와라 난 미쳐도 좋다까지 가지마. 그래서 막 그냥 엄청나다. 여러분 정말 당신이 비단 오디 듣고 있으면 당신의 의의가 있으면 당신의 아주 점잖은 의의가 있고 당신의 어떤 의의가 있으면 주님은 멈칫할 수 법계가 오다가 멈칫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바가다파 있는 사람들 이제 권능을 받고 그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교인들 교회를 수고하는데요 가만히 있어 나 혼자 가서 교회에서 축축 앉았다고 해서 수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우린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막 공격. 그 스테반같이 목숨이 창창하게 남았는데도 오늘 끊시 나는 할 때라도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가 증거하듯이 거라요. 이 스테반이 그 당시에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천사다.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목매고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 한순간에 그걸 깨버리니 죽어 마땅하다 해요. 그러나 그건 죽기로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리라 되리라 그거 말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병자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신유예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그 능력과 그 사명 그래서 신자의 표, 사도의 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집안에 그걸 가질 수 있도록 저 내 우선 얘기 하나 할게. 유교 때 우리 사는 그 이제 동네에서 얼마 안 떨어진데 거기서 한 1km쯤 떨어지는 곳에 미군 부대가 이제 주둔해서 한참 주둔해 있다가 이제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촌사람들이 뭐가 있는가 하고 막 와 가니까 이 커피를 그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거기다 넣는 거 하나씩 다 먹는 거 그걸 양 트럭으로 갖다가 버려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고 아 대단해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뭔가 쓰거든. 아 이게 약이구나.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막 한 바가지씩 가지고 오고 또 다음 막 하여튼 그 장문 한 트럭 부는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침내 가다 배 아프면 그거 먹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그게 다 떨어졌거든. 그렇게 그걸 혹시 그거 있느냐고. 그게 뭐요? 커피란 말도 못하고 거식이 있느냐고. 왜 우리 애가 지금 아주 지금 배 아파서 뭐한데 거식이 있네. 근데 또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났는지 또 그거 먹고 또 나섰다 그래요 또 이게. 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 알고 하세요. 알고. 알고 믿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죠. 우리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다. 십자가가 너희 보기에는 부끄럽지만은 우리는 자랑이다. 자랑이다. 아주 그 자랑. 그 당시에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자랑스럽다. 오늘 여러분 예수에서 정말 순교한다고 생각하고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네.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지금 세 번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시작. 난 비단 옷을 입은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예수의 증인이다. 시작. 왜 안 해요? 네, 정말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아, 저는요 그 말씀을 지금 일평생 가지고 세상 말로는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이렇게 재미있어요. 기쁘다 이게. 내가 말이야. 정상적인 나는 신앙에 대해서는 가장 정상적으로 정 코스를 밟은 사람이지만은 나 이 세상적으로는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게. 그런데 이 신앙을 버리면 내가 무엇이 가서 정상적인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짐으로써 이쪽을 버리고 이쪽을 되니까 나 정상적인 사람으로 되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80살 넘은 사람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이렇게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역대 있었습니까? 나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일할 용의가 있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전부가 병자, 이번엔 병자 이 중에 몇 프로 되는 병자가 아니라 그건 우리 다 고칠 수 있고 또 안수할 때 이따도 막 안수할 때 축복하니까 더 충만하도록 더 충만하도록 안수해야 더 충만해. 이래 머리가 그냥 한 2cm 들어가도록 더 눌러줘. 시큰 눌러주고 머리가 빠지도록 막 눌러줘. 그냥 말한테 그다음 머리 푹 흔들어 막 그래서 막 해줘. 그래서 충만하게 아주 정말 하여튼 이번 기회는 세상에 태어난 이래 이번에 생일 처음 생일 당했다 이렇게 해서요. 아주 생일 맞는 사람같이 정말 충만하시길 예수로 전합니다. 그래서 애국에서 오신 분들도 이거 가서 점잖게 않게 이러지 말고 아주 미쳐가지고 가서 여기서는 미쳐가지고 가세요. 완전히 그래서 내 증인이 돼. 아주 미쳐서 예수 증인되어도 예수 증인되는 난 예수 피 밖에 내 없어. 예수 이름 밖에 없어. 난 예수 그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래. 이런 사람만 용을 이길 수 있다. 뱀이 아니에요. 예전 동산에 뱀이 아닙니다. 이제는 용이에요. 용을 이런 사람만 용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명자 되지 않고 병이 나서려고 하는 사람 지금 나가요. 일어나서 나갔다가 내일 아침에 와요. 그냥 안수나 받으라고. 예? 오늘 사명자 되려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 난 그런 거 몰라요. 전혀 소화가 안 돼서 병이 나 고치려고 왔어요. 어느 사람은 안녕히 가세요. 갔다가 내일 아침 오세요. 안수해 줄게요. 우리는 정말 사명자. 우리 장로님들 정말 필립성교회 역사세요. 아주 가서 양 붙잡고 안수하고 막 축복해 주세요. 그냥 축복해서 막 사명자들 사명자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다 따릅시다. 내 영혼아, 이번 집회 끝나면 천천히 비단 옷 차려 입자. 아이, 왜? 아니야. 내 영혼아, 오늘은 다 반스까지 벗었지만, 해요. 오늘은 반스까지 벗었지만, 내일부터는 비단 옷으로 가죽 옷으로 입자. 그러면 블레셋에 갔던 가서 블레셋에서 얼마 동안 창고에 그들 창고에 방치해버렸어요. 그 벗개를 얼마나 수치를 당했는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밖에. 다윗이 이것을 찾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나 그가 비단 옷을 입고 올 때는 딱 어디서 멈췄다고요? 다곤의 타작마당. 어디에서요? 다곤의 타작마당. 이것도 예화로 쓰면 아주 김에 긴 얘기가 있는데, 그 타작마당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말했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뭘 들고 오신다고요? 키를 들고 어디에 나오신다고? 그렇죠. 거기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닥불에 간다. 그 이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그에 멈췄다고 하는 것과 바로 그 다윗왕의 비단 옷 입고 정상적으로 그 영접하는 그거가 똑같아요. 정말 우리는 예수 앞에서는 다 답사. 예수 앞에서는 나는 미친놈이 되겠다. 나는 미친년이 되겠다. 또 여자들에게 소리가 더 많은데 소리가 죽어요. 난 예수라면 난 미친놈이 돼도 좋고 난 미천년이 돼도 좋고 난 미쳐도 좋다. 그저 아멘 옷이 없어. 주님 찾아 오셨네. 보시여. 어디로? 머리로? 옳지. 머리는 머리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종교 교리는 머리로 들어와요. 절대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리는 마음으로 안 들어와요. 귀신은 머리에 들어와요. 그래서 머리에 안 쏘면 떠나는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심령, 내 심령, 성령은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너희 마음에 오시리라. 너 마음에 계시다. 자, 뭐 심령. 자, 주님 잘해오셨네. 한번 또 해봐. 아주 빨개 벗고 해요. 빨개 벗고 해요. 빨개 벗고 저 뒤도 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비단 옷 입고 있지 말고 다 벗어버려. 거기 더 잘 되니까 벗어버려 다. 야. 아주 더 열심히.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많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성자 높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폭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래.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주님도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성전상고 들어오실 때 다 벗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그림을 보면은 이 아래는 이 팬티 대신에 뭐 이렇게 성급으로 가린 거는데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차마 거기를 어떻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덮은 것만 양하지 원래가 홍포를 입을 때는 완전히 그 속에 빤 수 없어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거기다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뭐 감아서 빤스 대전사 아 그 당시에는 저런 띠 같은 큼직한 그것을 이렇게 했는다 그 안에요 홍포를 입힐 때는 완전히 벗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 때 아주 홍포마저 완전히 벗겨버렸어요 이제. 그러니 그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거기 아래 뭐 이렇게 지저금한 양보 이렇게 숨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보다 어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도 뭐라 하니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는 우리를 성전 삼고 들어오실 때 비단 옷 입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 넌 무엇을 요구하느냐? 비단 옷을 입는 자는 궁중에 가라. 궁중에 가. 그럼 바람이 나는 갈 때냐? 그럼 그저 광야로 가라. 뭘 찾으러 왔느냐 이게. 주님도 마지막 홍포마저 다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십자에 달린 모습 그림 그 성화라고 하는 그림에 그 있는 그걸 연상하지 마세요. 그거 없어요. 그 수치스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구주가 왕이시니까 그래서 그다 왕은 죽었다. 유대인의 왕은 죽었다. 지폐를 썼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시려는 사람은 주님의 겸손함을 똑같이 배워요. 왜 예수께서 보니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와서 나를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리 말씀하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천사들보다 더 낮추사 사람 되시고 사람들보다 더 낮추사 죄인으로서 형벌받는 죄인 되시고 거기선 다 홍포마저 다 벗으시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정말 보시다 주님의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오시는 주님은 자기를 다 비단옷 벗어버려요. 그런데 그 비단옷을 입은 메시아를 기다리냐? 그럼 궁중에 가라. 너희가 만약에 예수께서 조금에도 부끄러워하는 것으로서 부끄러움을 숨기려는 것이 있다면 너 그쪽으로 가라. 예수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은 큰 우리 살리라고 목숨까지 버리는 분이 뭐 죽어요? 목숨까지 내놓는 분이 부끄럽게 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린 지도자가 되세요. 우리 전부가 다 신의 능력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증언합니다. 이 본문에 말이요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접근을 가는 거예요. 왜? 모든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다 죽었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은 자는 그 원래 저주받은 것이고 예루살렘 안에 와서 다 거기서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모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은 자가 없다. 다 예루살렘 안에 죽었다. 이와 같이 나도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 것은 내가 기운이 없어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팔자가 사나워서가 아니라 암탉이 새끼를 날개에 품으랴 같이 내가 너희를 품어서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게 하려고 암탉이 새끼를 날개에 품는 같이 그런 심정으로 너희를 품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며칠 안 돼.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중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서 헤롯 왕에게 얘기해라. 그 여우라고 그랬어요. 그 여우에게 말해라. 여우에게 말해라. 누가 나를 해방할지라도 난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그래 32절 한번 읽으세요. 여기 아주 분명한 사실을 또 한번 읽으세요. 누가복음 13장 32절 시작. 예, 우리는요 아주 이걸 좀 외울 수 있도록 지금 한 30초 동안 또 몇 번 읽으세요. 다시 한번 32절 시작. 예, 지금 예수님은 지금 헤롯이 자기를 상대하니까 지금 이 땅에서 아주 헤롯에 의해서 정말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최고예요. 예. 최고예요. 우리의 싸움이 뭐예요? 영적으로 한다면 뭐와 싸웁니까?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다 싸워야 되는데 가장 원수예요. 아주 원수예요. 그 원수에게 말해라. 원수가 널 죽인다고 해서 굽히시는 것이 아니라 너 원수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에게 가서 말해라. 에? 오늘과 가서 그대로 일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그랬어요. 바로 어떤 사람은 이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그 병 낫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것도 같아요. 병 낫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십자에 달려 죽을 것이다. 제3일에는 내가 온 목적을 이루리라. 완전해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그 내가 갈 길이라. 내가 귀신을 쫓고 오늘도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제3일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일은 내 할 일이라. 내 갈 일이라. 갈 길이라요. 어떤 사람이 예수가 착하시고 구제하시고 너희가 여유가 있으면 구제하라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가 있으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러 오셨죠. 구제하러 모세가 준 광야에서 준 떡과 같은 그런 떡을 먹여서 육신을 구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 예수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 조상들이 모세가 준 떡을 먹고 광야에서 떡을 먹은 것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 내가 주는 떡은 하늘로서 온 신령한 양식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다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제발 좀 우리 좀 요 좀 하세요. 그래서 32절을 요걸 아주 좀 여러분 아주 좀
다시 한번 아주 읽을 수 있도록 한번 더 합시다. 32절 시작.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아주 원수예요. 예수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예수를 죽이려던 원수예요. 가장 악한 자예요. 아주 예수에게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 원수로서는 아주 최고 원수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 앞에 똑똑히 말해라.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게 뭡니까? 세상, 친척, 가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그 여우들이에요. 여우. 원수예요. 원수. 내 원수는 내 집안 식구니라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그 여우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우들이 어디 있어요? 예? 나도 어려서 여우 쫓아다녀 봤는데요. 여우 잡으려고. 아주 그냥 정말 징그러워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천상천하의 최고의 원수라 해요. 이 원수에게 가서 말해라. 그가 날 죽일려 한지라도 나는 죽지 않냐고 죽는 내가 죽을 날은 아직 멀었어. 나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는 일을 하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내가 반드시 여기서 왜냐 예루살렘 갈릴리에 있거든. 갈릴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헤롯이 아무리 해도 갈릴리에서 날 죽일 수 없다. 나는 제3일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마지막 3일이라고 남겨놓고 3일 동안에 친척 보러 가고 어디 가러 가고 아니라 3일 동안에 하는 일은 우리를 귀신에게 억압된 자들, 육신이 귀신 억압돼서 병든 자들,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이번 신주배도 내가 목숨 걸고 한다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 석달 동안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예? 한 까닭은 정말 이번 주에 아주 해서 다시 못 일어날지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건 병자들 뚜예지만 병자보다는 사명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다 사명자가 되어야 사명자가 돼야 교회도 수호할 수 있어요. 신앙을 수호할 수 있어요. 우리 다 답시다. 여러분 앞으로 사명 당신 죽는 날이 3대가 남았다고 합시다. 의사가 와라.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건 며칠 못 살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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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말고, 귀신 쫓아. 그냥 귀신, 죽기로 작정된 거 감사하다. 나한테 감사. 내가 죽는 날까지 오늘과 내일 귀신 쫓아라고 제3일에도 혹시 사람은 그때도 또 귀신 쫓아라고 그 다음날도 사람은 또 귀신 쫓아라고 그 다음에 죽으면 그때 가고 이렇게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나요? 우리 신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잡아도 내 영혼아 주님처럼 오늘과 내일이라도 귀신을 쫓아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 자유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때는 하늘나라 가리라. 그런 결심으로 시한다 이 말이야. 오늘 얘기만 듣고 정말 참을 그래 하세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동안도 다 아시지만은 이번 신집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뭐가 있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 제가 요 딴소리 한 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도록 그걸 강조하니까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병도 낫고 여러분 속에 확 끊임 오잖아요. 변화가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맥 아니에요. 로고스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도 교회에서 하는 설교가 그저 세상 사람들 잔소리들 군소리 하는 줄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오늘도 똑같이 그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일평생 60년 동안 그 말씀을 증거하는 데 감사하다 해요. 누가 욕을 하든 비방하든 나를 소외시고, 그러니까 이 목사들 한 2,000명 뭐 구구 기도한다고 청와대 초청했다는데 조금만 기도하셔도 나는 초청했다는데, 근데 실제로 초청자가 저기서 발언했대요. 근데 밑에 안 해줘. 그런데 생각나요. 자기들끼리 여의도서 뭐 해도 나를 안 끼워줘. 그렇게 소외다. 그건 뭐 상관없어. 나 고개 끼워서 뭐해요. 난 오직 주님으로부터 소외 안 받는 것, 그것이 행복하다 이게.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우면 난 하늘에서 천사들부터 너를 부끄러울 것이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건 두려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 388장 일어나서 찬송을 세게 하실 겁니다. 아주 비단 옷 입지 마시고 다 벗으세요. 사흘 지라 죄에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사흘 지라 저기 악한 역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 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사흘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포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웃어보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와 사흘지 죄야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여러분, 내 영혼 어디로 가나, 내 영혼은 어디로 가나 하는 책이 나중에요. 그냥 사다 반드시 말고 꼼꼼히 읽으셔. 참을 누구에든지 그 읽게 하세요. 어떤 철학자가 이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신문에다가 자기 영혼의 뿌리를 찾아서라고 해서 뭐 신령한 건 뭐 여기서 근데 그것도 30만 원이래요. 영적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요. 네, 우리 책은 싸고 다 읽으세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읽어요.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례도 있고 또 그 진리도 거기 깨달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말 난 이건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해서 두고두고 바로 계속 앞으로 10년 후 100년 해도 계속 이것만은 다
하시는 이런 것을 찾기 어려워요. 누가 소설 쓰듯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완전한 체험으로서 사실을 수필적으로 사실을 쓴 그런 것은 얻기 어렵습니다. 꼭 해서 여러분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앞으로 이것만은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아주 동시에 전 세계만 부글부글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사랑의 오늘 저녁에 당신은 병을 위해서도 지만 성령 충만한 주의 제자가 되도록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 먼저 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주님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 증거를 가진 자와 자만이 용과 싸워서 이긴다고 계시록 12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만이 용과 싸워서 공중권세 잡은 자 용과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나에게 예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한 예수 증인이 되라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옷 벗고 기도하세요. 다 같이 똑바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고 우리 모든 삶에서 우리 입술과 행동이 예수만을 증거하는 모든 심령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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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만을 나타내고 예수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머리와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의 말씀만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여러분 정말 주의 사도가 돼서 정말 증인이 돼서 역사한다 다른 사람 속에 귀신 쫓았는데 자기 속에 귀신 못 쫓아 그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일평생 누구한테 안수받지 않아도 내 속으로 내가 늘 취해 내가 내 손을 팍 나가도록 다 오른손을 머리에 대시고 정말 아주 당신이 오늘과 내일 귀신 쫓을 사람이 말이여 당신 속에 있는 건 당신 그거 악한 것 그거 원수 그거 그냥 후딱 나가도록 옳지. 또 왼손을 가슴에 대세요. 옳지 옳지 나가 옳지 나가 옳지 나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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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기도하세요. 막 이러고 원수가 나가도록